걸음 빨리 만나는 강한 뉴스.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막간 뉴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외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또 의료기기 규제 혁신 등 우리 삶과 밀접한 현안이 많은 부처죠. 이번 주에 취임 1주년을 맞은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회가 어떠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요. 네. 또 그 방향을 좀 분명히 설정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정신없이 지난 1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 1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고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들은 그 사람 중심 의료 보장, 예. 그리고 소득 보장, 돌봄 지원 같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치매국가 책임제, 뭐 아동수당 도입, 조연금 인상,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도 추진하기 위해서 역점 두고 노력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치매국가 책임제는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그렇죠. 피부에 네. 와닿는 네. 상위권 정책으로 평가도 받아서 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소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부서라서요. 예.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크고 또 그만큼 장관님 책임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이걸 예. 내놓으셨는데요. 대표적인 게 통원 차량에다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화했다는 건데 장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것은 이제 최근에 정말 말씀드리기 전에 어린이집에 또 아동 사망 사고 발생해서 예, 정말 안타까운 부처 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예.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번 그 차량 사고 같은 경우 보면 관련된 안전 규정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그 확인에 추가해서 기계적 방식으로 네. 아동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주된 대책입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차 안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한 번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운전기사가 반드시 운전을 끝나고 난 뒤 차량 끝에까지 가서 장치되어 있는 단추를 눌러야만 아, 네. 경고등이 꺼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 그러는데요. 예. 이것을 연말까지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저 교수님하고 저희가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 양반 걱정이 이게 뒤에다가 설치를 해놔도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 예. 귀찮아지면 예. 선을 끌어다가 앞쪽에다가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 놓고 그냥 예.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예. 하시던데 괜찮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그 차량 설비 자체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고 유지되고 예. 있는지는 수시로 그 지자체에서 예.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 외에도 뭐 2차, 3차 기계적 방식을 지금 추가적 비용은 듭니다만은 예. 추가 도입할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그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버스 한 대당 한 30만 원 내외 비용이 됩니다. 30만 원이나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린이집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네.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신속하게 네.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차량이 지금 거의 3만여 대에 가깝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차량이. 예, 2만 8천 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실제 시행하시려면 법안도 개정하셔야 될 거고 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또 그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걱정도 하시던데 대책은 있으신가요? 예. 네. 그 법안 마련 전에 일단 저희들 지침으로 네. 이것을 저희들 행정 지도하고 지침을 통해서 예. 실시를 하도록 하고 예. 물론 이제 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보다 더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연말까지 법도 개정할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신속하게 좀 정책이 추진돼서 꼭 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동 학대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어린이집 원장이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부족하지 않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거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제재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가장 그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 중에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예. 그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보육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서류 부담 그걸 간소화시키고 예. 또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서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 외에도 가장 근본적인 제재들은 오후 시간 전담 교사를 예. 배치해서 보육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게 교사들의 장시간 그 노동력으로부터도 좀 해방을 시키고 네. 또 휴게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바꾸면 학대도 예. 줄어들 것이다. 이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학부모들은 CCTV 실시간 열람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이 CCTV가 사실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예. 그때 그 CCTV 설치 업무할 당시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그렇죠. 아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를 하면서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라든지 방법 등을 제한을 두기로 2015년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실시간 열람을 하려면 그 어린이집 보호자들하고 보육교직원 전원이 합의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무제한적으로 이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면 특정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들이 매일 노출되고 예. 또 교직원들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시간 열람은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좀 비교 형량하면서 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출산 대책 문제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예. 출산율이 이제 한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예.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정말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복지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사회구조적 문제가 너무 뿌리깊게 얽혀있다 보니까 예. 저희들도 그걸 알면서도 대책을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출산 문제 워낙 위급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네. 근본적이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자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 가임기 있는 여성들에게 뭐 출산을 강요한다거나 요구한다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구조적 문제를 좀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출산은 곧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발표한 것이 7월 5일 발표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보면 기존의 그 출산을 중심으로 하던 목표를 이제 탈피해서 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예. 삶의 질을 최우선화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의 어떤 주거 부담을 경감시킨다거나 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한부모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이 방안의 초점이었습니다. 네. 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새 정책 방향은 올 연말까지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에 재구조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만은 예. 이번 7월 5일에 발표된 내용도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 정말 꼭 실효성 있게 추진이 돼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관계부처 협조도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들 합심하시겠죠? 예, 네. 여러 부처가 같이 협심을 해서 그러니까요. 협업을 해가지고 네. 만드는 대책이라서
재정적인 그 뒷받침까지도 이미 다 마련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령화 문제 말입니다. 이게 급격한 예. 고령화 진행도 역시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건가요? 예, 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네. 고령화는 결국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를 가져오고 예. 또 숙련 노동자 급격히 은퇴함으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도 초래합니다. 예. 그 결과 결국 노인 돌봄의 부담이라든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또 경제적 부담도 아주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비해서 소득이나 건강에 있어서 개인이 행복한 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 실버 경제로 이제 경제 체제를 좀 전환한다거나 예. 인구 다운사이징에 대비하는 그런 고령 사회 대책을 그 집턴을 넓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을 좀 강화하고자 하고요. 예. 그리고 치매 장기요양 같은 의료와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득 외에 중고령자의 그 노후 준비를 위한 문화와 여가, 예. 사회 참여 확대 방안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류라든지 식품, 관광과 같은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보다 좀 더 고령 사회의 그 노인들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 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특히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이런 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준비돼 있으신가요? 예, 그 사실 그 올해 같은 무더위가 참 드문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좀 찾아가면서 무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노인분들에게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 노인 시설에는 저희들이 냉방비를 월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예. 또 선풍기라든지 냉방 용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네. 그리고 전국에는 한 9,600명에 해당하는 생활 관리사들이 전국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쪽방에 계시는 이제 쪽방 주민이라든지 노숙인들 대상으로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예. 필요하면은 병원 입원이라든지 또 노숙인 시설도 연결을 시켜서 상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예. 희생이 없도록 좀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장애인에 대한 원격 의료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 의료기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원격 의료 도입 또 예. 이런 것들이 의료계 규제 혁신과 관련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함께 다 연결되는 건가요? 그 원격 의료를 저는 규제 혁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예. 그 좀 원뜻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호도할 뜻. 예. 원격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 기술이 한 가지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은 국민의 어떤 건강 증진이라든지 예. 의료 접근을 제고 이런 목적으로 그런 또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그 시각이 옳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용 접근과 행평성 개선을 위해서 예. 새로운 의료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시각에서 원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이제 이득을 얻는 곳은 큰 곳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예. 그 규제 완화와 또 그쪽에 대한 혜택, 뭐 정책에 집중, 뭐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전문지 기자단하고 만날 때 제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예. 우선 1차 의료 그리고 예. 동네 의원들이 원격 의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중심으로 아 동네 의원님 네. 예. 네 그렇게 정책을 설계하겠고 그 과정에서는 동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 그분들의 그 이익이 우선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장관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예. 지금 내가 장관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뭔지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국정과제 추진이 가장 우선 과제이지만 예. 제 임무이긴 합니다만 좀 더 추가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아하. 커뮤니티 케어 기반 구축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네. 예, 이거는 커뮤니티 케어란 것은 노인과 장애인 같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함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